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9월 27일 날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집단 최면에 숙여놨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또한 그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할 리가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그런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명확한 증거를 무시하면서까지 부정선거가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합니다.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데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으로 수사하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야무야 되면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 어떤 일을 꾸밀지 모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현직 대법관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까지 동원해 성공했던 인물입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이처럼 안타까운 마음에 호소하고 읍소하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인간은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잘못했나라는 그런 질문 아닌 질문을 던지는 존재입니다. 마키아벨리의 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흔히 작은 새처럼 행동한다. 눈앞에 먹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머리 위에서 매나 독수리가 덮치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참새처럼 말이다. 마키아벨리의 정량론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야당의 유력 후보들이 그렇고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권교체의 대업을 수행해야 될 국민의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에겐 정권교체해야 된다는 당위론적인 주장만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까막눈과 같은 형국입니다. 이대로 그냥 흘러가게 되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시카고 경영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한 1960년생 소설가인 김유미 작가는 저스트 저널의 한국사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참고로 김유미 작가의 작품은 2015년에 나온 화려한 여행, 욕망의 가시, 불타는 태양 등 다수가 있습니다. 그의 주장 가운데 논쟁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중요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필자는 과거 운동권이었고 좌익이 40년간 준비한 공산혁명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아는 편이다. 국민 저항은 조직력에서 나오지만 우익에는 조직력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코로나의 사기 방역으로 집회결사의 자유가 사라지면서 끝에 끝난 것이다. 리더가 없는 우익, 이제 독재국가에서 살게 될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는 없다. 부정선거를 정한시하는 순간 이미 정권교체는 물 건너가고 말았다. 4.15 부정선거가 사전투표에 의한 소극적 부정개입이었다면 3구 대선에서의 부정선거는 사기 방역을 이용한 적극적인 부정개입이 될 것이다. 이미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안마저 마련해둔 180석의 의회 독재는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제1야당만 모를 뿐이다. 전자투표에 의한 부정선거는 과거 사전투표에 의한 부정선거와는 원천적으로 다르다. 선거를 봉쇄하는 것으로 선거를 치렀던 흉내만 낼 뿐 국민 주권을 송두리째 말살시키는 부정선거다. 6월 28일 재검표와 같이 투표용지가 없어서 재검표도 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컴퓨터에 세팅된 프로그램대로 사전에 만들어진 개표 결과대로 언론을 통해 보도만 하고 그것으로 선거는 끝나는 것이다. 필자가 아무리 떠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야당 정치권, 이들이 국민 저항권을 앗아간 원흉들이다. 4.15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천명하는 순간 3구 대선에서 일어날 부정선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이미 기울어졌다.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 가버린 것이다.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고 당해봐야 알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이 대단히 강력한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때로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젊은 날 시카고 경영대학의 부스 경영대학원이죠.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소설가의 길에 들었었기 때문에 소설가들이 갖고 있는 현실 인식과는 좀 다른 대단히 구체적이고 또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뭐 세부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문제인식은 정말 현재의 부정성을 덮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부러졌는 그런 야당의 유력 후보들이나 또 야당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인식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미래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중요한 대목이 마지막 부분이죠. 4.15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천명하는 순간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일어날 부정선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할 수 없는 것이다. 예, 이 부분은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월 11일 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아주 철이 없는 젊은 그런 당대표가 아주 의욕스러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당대표가 선정되는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짜여진 그런 계획과 각본대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 이렇게 아마 우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을 또 이 김유미 작가 이야기처럼 필자가 아무리 떠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야당 정치권과 이들의 국민 저항권을 앗아간 원흉들이다. 여러분께서는 최근에 대부분이 그야말로 뻔뻔하게도 완전히 그냥 재검표를 그냥 다 무산시켜버리는 그런 과정을 직접 목도하면서 이미 대한민국은 정상국가가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불의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법원마저도 결국은 그 불의에 부역하는 그런 대법관들이 우글우글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정선거가 밝혀진 것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뼈아픈 부분입니다. 4.15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천명하는 순간 3구 대선에서 일어날 부정선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역사의 죄인들에 대한 그런 아주 냉철한 그런 진단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